2019년 1월 17일에 온갖 언론사의 여러 기자분들이 쓰신 기사를 제가 잠깐 보고 있습니다. 뭐 어느 언론사라고 하긴 그렇고 모든 언론사가 다 그날 성남 지원에 이재명의 대장동 공공이익 환수 허위사실 공표 사건 취재를 했습니다. 그날이 유동규, 이성문, 정민용 등이 증인신문을 받은 날입니다. 여기 언론인들 많이 계신데요. 아마 그날도 뭐 제가 보기에는 수백 분에 가까운 언론인들이 법정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었습니다. 그날 여러분들이 또는 여러분의 선배들이 쓰신 기사들을 보면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까이 재판을 하고 7시 50분께 또는 58분도 있고 뭐 47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. 하여튼 8시 가까이 돼서 6시간 만에 재판이 끝났다.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.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고 저를 쫓아다니면서 김성태 관련된 질문을 쏟아낼 것이 분명해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검찰의 이 신작 소설이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. 그러니까 그 이전에 대장동 시리즈물 또 뭐 성남 FC 시리즈물 이런 거에 의해서 신작을 내놨는데 그 이전에 시리즈물도 형편없는 완성도를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최소한의 개연성도 찾기 어렵다. 검찰이 주장하는 또 흘린 정부 그 취재 자료에 의하면 그날 저녁 만찬 자리에서 그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만찬이 6시부터 한 8시쯤이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? 재미가 없잖아요, 소설이. 너무 말이 안 되니까.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그날 출발을 했는데 제가 그날 재판받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전화를 해가지고 바꿔주고 그러겠습니까? 명색이 부지사가. 제가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그 부탁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. 침소봉대, 거두절미 이게 언론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윤리강령에도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은 진실을 찾아서 또 취재원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저는 보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를 공격하는 쪽에 그 말 같지 않은 온갖 소설들은 단독의 이름으로 그렇게 보도하면서 이런 검찰 측 또는 검찰발의 허위 사실들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공정한 눈으로 취재하고 좀 사물을 봐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.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너무 완성도가 떨어지는 소설이라 잘 안 팔릴 거라고. 그런데 너무 잘 팔리고 있어요. 결국 국민들에 대한 기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재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? 김성태 그 쌍방울 측의 대북 로비 사건. 이 대북 로비 사건은 온 국민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일인데
거기에 무관한 경기도 또는 이재명을 왜 관련시킵니까? 그 최소한 그런 걸 관련시키려면 기본적인 팩트가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개연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거 말고도 참 제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도 분명히 온갖 자리에서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. 사실관계 파악을 조금만 더 신경 쓰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. 아 그러십시오. 미리 준비한 거 아닌 얘기를 하는 것도 뭐 필요하지요. 네. 대표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립니다. 신작 소설이라고 대표께서 말씀하시는데 소설 쓰기에 기본이 있습니다. 소설의 3요소는 인물, 사건, 배경입니다. 인물을 잘못 설정했고 사건을 잘못 꿰 맞췄고 배경 지식을 몰랐는지 일부러 왜곡했는지 검찰의 김성태 대북 송금 로비 사건 이 사건에 대한 소설은 기본적인 인물 사건 배경이 잘못됐다. 그래서 소설도 아니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픽션이다.